오늘은 큐베이스에서 레퍼런스 트랙과 내 트랙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레퍼런스 트랙을 사용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유사한 사운드나 밸런스를 잡을 때 유용합니다. 이때 단순히 귀로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숙련자가 아니라면 어렵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큐베이스 내장 플러그인인 슈퍼비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. 다양한 미디 작편곡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면 제 클래스 101을 살펴보세요. 저는 슈퍼비전을 컨트롤 룸 인서트에서 불러와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사운드를 분석합니다. 일반적으로 슈퍼비전은 트랙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데 사이드체인 기능을 이용하면 한 번에 두 개의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. 사이드체인을 활성화하고 레퍼런스 트랙을 사이드체인 인풋으로 세팅합니다. 그러면 메인과 사이드체인을 각각 선택하거나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내가 작업하고 있는 트랙과 레퍼런스 트랙을 따로 듣고 싶다면 우측 상단 카드 뉴스를 확인해주세요. 저 같은 경우 스펙트럼 커브는 스테레오 미드 사이드 채널, 메인 앤 사이드 체인으로 선택하여 메인은 파란색, 사이드 체인은 하얀색으로 겹쳐 보이게 세팅했습니다. 그래서 레퍼런스 트랙과 내 트랙의 주파수를 1대1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멀티 파노라마, 페이지 스코프 등을 메인과 사이드 체인으로 각각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게 세팅했습니다. 오늘은 슈퍼비전을 이용하여 레퍼런스 트랙과 비교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자신에게 필요한 세팅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